예, 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의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네, 수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이 미국의 네,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 또 상승세로 이렇게 또 네, 계속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처음에 이렇게 또 개장을 했었을 때는 네,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네, 페이크였죠. 네, 또다시 이렇게 또 네,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예, 이것도 산타 랠리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0.1% 정도, S&P 500도 한 0.1%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주식시장 예, 지금 예, 뭐 며칠째 상승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수일째 어마무시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예, 오늘도 예,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마감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네, 이 처음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네,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테슬라를 네, 사서 모으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네, 이 테슬라에 대한 그런 믿음도 계속 많이 생기고 얘기도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면서 네, 왜 이렇게 이 테슬라에 대해가지고 엄청난 네, 기대를 하면서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기업이면서 네, 그러면서 또 테크 기업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이렇게 또 앞서 나간다라는 거, 네, 이렇게 또 선점을 한다라는 거, 그것이 또 네,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이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 항상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은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동차 기업으로서 이마만큼 가치를 가진 그런 자동차 기업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네, 커다란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테크 기업으로 이렇게 또 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테크 기업들의 이런 시총을 본다고 하면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선호를 하는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낙스라고도 하는 테슬라 충전 방식이 미국에서 이 전기차 충전 방식으로 네, 통일을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네, 이 전기차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네, 이 테슬라 충전 방식을 따라가지고 네,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야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네, 정말 엄청나게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네,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업들이 네, 이 전기차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게 되면서 전기차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생겨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수많은 이 전기차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절반 가량은 아마도 네,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예, 이 캐시가 모두 다 이제 동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네, 수많은 이 전기차 업체들 중에 네, 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니콜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니콜라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페니스탁으로 또다시 이렇게 또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니콜라가 언제 뱅크럽시를 하더라도 이상치 않을 예, 그 정도까지 예, 지금 이 재정 상태가 별로다라는 그런 뉴스를 예,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 어쩌면 내년에 상장 폐지가 되면서 뱅크럽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트남의 이 전기차 업체인 빈페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빈페스트라는 이 베트남 이 전기차 업체가 있거든요. 이 베트남 전기차 업체가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광고도 이제 광고대로 어마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모터쇼들에 가가지고 이 모터쇼 이 부스도 굉장히 커다란 거를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빈페스트라는 이 전기차를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빈페스트라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빈페스트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빈페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에서 이 베트남 국가에서 이 빈페스트라고 하는 이 기업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밀어주고 있으면서 이 미국에다가 이 전기차를 엄청나게 또 팔아제끼려고 이렇게 또 커다란 꿈을 갖고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이렇게 또 문을 두들겼는데 호떡하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빈페스트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정부는 돈만 더럽게 쓰고 망하지 않을까 조만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유튜브에서도 이 빈페스트에 대한 이 리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 빈페스트 리뷰를 본다고 하면은 리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위해 가지고 너네들 이제 돈을 세이브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직접 빈페스트를 이렇게 리뷰를 해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빈페스트 사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리뷰가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페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빈페스트가 우선 이 베트남에서 뭐 핸드폰을 제조를 했던 그런 회사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내연 기관차 보다는 진입 장벽이 이제 훨씬 더 낮다 보니까 자동차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이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빈페스트 차를 본다고 하면은 BMW의 뭐 3 시리즈인가 이 X3인가 X5 그 차체를 빌려와가지고 그것도 전 모델인가 그거를 빌려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터 넣고 그리고 배터리 넣고 해가지고 만든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페스트만의 그런 기술도 없고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든 것인데 아마도 조만간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듯 지금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 망할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는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그런 이제 전기차 업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테슬라는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고 뭐 전기차 분야에서는 최고봉이니까 그리고 리비안도 이 아마존의 이 백이 든든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많은 큰 벤 있지 않습니까? 이 배달을 하는 이 델리버리 벤을 엄청나게 또 주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뭐 리비안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루시드는 조금 불안불안한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루시드도 살아남기는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다 죄다 망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이 개발하는 것들도 계획을 조금 이렇게 또 바꾸기는 바꾸되 뭐 어차피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캐나다 그리고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2035년도까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이제 팔지 못하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략 한 10년이 남았기 때문에 10년 조금 넘었죠. 10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기차를 아주 그냥 튼튼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미래는 이 전기차이기는 전기차이지만 지금은 이제 살짝 어려운 성장통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페덱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페덱스 주식이 오늘 들어가지고 한 10% 정도가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10%면은 꽤 많이 폭락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페덱스가 폭락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저번 분기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분기 때문에 좀 예상치보다는 이 매출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디맨드가, 이 페덱스에 대한 디맨드가 네,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덱스에서도 이제 내년에 벌 그런 이제 전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년이 매출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더 줄여버렸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 페덱스 주식시장 예, 1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예, 지금 예, 현재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도 예, 이 경제가 조금 예, 축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것은 예, 이미 정부가 예, 이 연준에서 네,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경제 계속 팽창이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경제를 지금 일부러 네, 좀 이렇게 또 축소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네, 돈을 이렇게 또 끌어들이면서, 네, 돈을 걷어들이면서 네, 그러는 것인데, 아마도 내년에는 네, 이 연준에서 하고 있는 네, 이 금리 올리는 거, 이 고금리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한 2년인가 3년 전쯤에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딱 그때쯤에 메타버스가 바로 미래이다라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모든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네, 이 회사 명도 이제 메타로 바꾸고 네, 그러면서 뭐 난리를 치면서 네,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네, 메타버스 어디 있나요? 네, 메타버스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도 한번 뉴스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메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본다고 하면은 다 버블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계의 페이스북,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VR 기기에 네, 이 메타버스를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네,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를 네,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메타버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이용자들 수가 네, 줄어들고 있다. 네, 올해 들어서만 한 40%의 네, 이 메타버스 이용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사람들은 네, 괜히 어지럽게 그 메타버스 그 VR 기기를 끼고 네,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가지고 한뭐몇 분만 한다고 하면 어지럽거든요. 네, 어지럽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내추럴리 네, 이거를 오래 쓸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막 토할 것 같고 네,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네, 메타버스 네, 이거 아닌 게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 게벼 하면서 네, 투자를 많이는 했지만 오히려 이용자들 수는 40%나 줄어들었다 라고 하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타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이 페이스북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X가 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네, 이름을 바꾸고 예, 이 트위터 로고도 뭐다 버려버리고 네, 그러면서 엄청난 가치를 예, 떨궈 내고 네,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 X에다가 네,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검열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자들만 다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예, 좀 예, 굉장히 좀 더러운 예, 그런 데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 X에다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X에다가 광고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 X에서 광고를 빼가지고 메타에다가 그렇게 예,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메타는 메타버스에서 예, 이 VR 기기에서 엄청난 적자를 이렇게 예, 내고 있지만 예, 그런데 이 X 때문에 예, 기사회생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 광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뭐 사상 최고치 막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메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야, 이제는 예,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인스타그램은 틱톡 계속 차이고 있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한참 지났죠. 네, 유행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 별로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X가 이렇게 또 도와주는 바람에 엄청나게 잘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집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 판매가 예상보다 네, 이 저분대로 본다고 하면은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0.8%가 네, 미국 내에서 네, 집 판매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라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면 뭐 바보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또 많이 샀습니다. 네, 집을 이렇게 또 많이 사다 보니까 수요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네,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끝나고 나다 보니까 예, 연준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모기지율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집 판매가 갑자기 냉각이 됐거든요. 네, 냉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공급이 네, 별로 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집을 판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이자로 네, 또다시 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집을 안 팔았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원래 모기지율 상승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네, 모기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네, 집 판매가 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게 되면서 네, 이 모기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친 것 같다. 네, 바닥을 치고 네, 지금 살짝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기지 디맨드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네, 지금 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뭐... 이 집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또 팔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이렇게 또 얻는 수요는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네, 이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이 드디어 7%대에서 네, 6%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아마도 내년부터는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뭐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은 네, 원래는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모기지 수요가 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뭐 지표로는 괜찮게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네, 침체기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 사는 게 좀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거기에다가 네, 아마도 이제 내년 가서는 분명히 금리가 내릴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모기지를 얻는다고 하면은 바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기지 수요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해가지고 공실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에도 개선이 될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무실의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나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네, 이 대출을 갚지를 못하고 네,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네, 리저널 뱅크들, 이 지역 은행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대란이 온다고 하면은 네, 뭐 하나둘씩 이렇게 또 파산을 하고 네, 그런다고 하면은 지역 은행들에 대한 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 이렇게 또 파산하게 되면서 그때 한동안 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게 내년에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갈디안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를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의 삼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 도시바라는 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바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일본이 막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도시바에서 이 반도체를 이렇게 또 계속 개발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급부상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 반도체를 삼성한테 이제 다 뺏기고 나서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의 길로 가다가 이 도시바가 이 도쿄 이 주식시장에서 폐지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도시바라는 이 주식이 74년 만에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도시바를 본다고 하면은 뭐 회계 부정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투자 같은 것들도 좀 잘못했다고 합니다. 투자도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바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으면서 시총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도쿄 주식시장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 도시바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또 노트북을 쓰지 않았었습니까? 노트북을 쓸그 당시에 도시바 노트북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싸게 잘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도시바를 그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도시바 노트북을 이렇게 사게 되면서 저희 집에 막 도시바 노트북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애플 노트북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 뭐 잔뜩 깔려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도시바 노트북이 막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만큼 도시바가 괜찮았었는데, 그런데, 야, 투자 잘못하고, 회계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망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도시바는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기는 됐지만,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5년 뒤에 다시 컴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백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야, 이 도시바가 이렇게 조그만한 기업으로 계속 이렇게 또 전락을 했다라는 게, 야, 진짜 한 시대가 지금 저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이 대한민국의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삼성은 계속 잘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어제 이 아이오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오와에 가가지고 이제 선거 유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세계 대전, 3차 대전을 이렇게 또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위기론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또, 이 미국의 피가 더럽혀지고 있다. 또이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피가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또라이 같은 새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얼마 전이거든요. 16일 한뭐 4일 전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4일 전에 미국의 피가 더럽혀지고 있다. 이민자들 때문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갸짜증 나고요. 요런 놈이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놈을 계속 이렇게 또 쪽쪽 빨고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지금 이 미국의 피가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간다고 하면은 완전히 백인주의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백인주의로 지금 미국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내년에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발 트럼프 말고 다른 후보를 꼭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한 얘기 때문에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의 피가 더럽혀지고 있다. 이 민족주의를 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주의 하면은 히틀러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히틀러는 민족주의를 이렇게 또 거들먹거리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히틀러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한테 누가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난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비난이 섞인 그런 뉴스는 읽어보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히틀러랑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뭐 히틀러에 관한 그런 관련 서적 읽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 안 읽었겠습니까? 네, 뭐 아무것도 안 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제발 요런 아 진짜 무식한 시기가 네,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어이가 없고요. 네, 대통령이 좀 제발 좀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아 여기에 white trash들이 미국 또 많아가지고 네,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네, 좀 불안불안하고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또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주 또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네,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인데 이 콜로라도 주이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이 콜로라도 주이 대법원에서 트럼프는 네, 내년에 대선에 출마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네,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수정 헌법 14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내란에 가담이 된 자는 대통령이나 이 공직자에 네, 이렇게 또 출마할 수가 없다. 에이, 그런 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수정 헌법 14조 3항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네, 내년 대선에 네, 나올 수 없다라고 예, 콜로라도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트럼프는 항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그 안건은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이렇게 또 네, 갔다고 합니다. 네, 제발 트럼프 네,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는 네, 이 인구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로라도의 선거 인단수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선거에는 엄청난 영향은 주지는 못한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이 콜로라도는 원래 이 민주당 지지를 하는 네, 그런 주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엄청나게 타격은 줄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콜로라도 이 법원에서 이렇게 또 판결이 나와가지고 승소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다른 주들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런 선례를 이렇게 또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를 꼭 항소를 해가지고 이겨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의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Bard라고 하는 예, 이 구글의 AI에서 이 내년이 또 대선이다 보니까 네, 이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네,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막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볼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AI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정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네,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구글이 또 어마무시하게 네, 큰 파워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 있거든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먼저 이렇게 또 막아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예멘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멘 후티 반군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 미국에서 네, 우리 예멘 후티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미국 전함을 미사일로 네, 격파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 이 예멘 후티 얘네들이 네, 먼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홍해에서 네,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네, 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네, 뭐 나포를 시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네, 그러면서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군 함대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미군 함대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최첨단 이런 네, 무기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이제 요격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예멘 후티 이 반군이 보낸 이 드론을 본다고 하면은 네, 뭐 네, 몇천 달러 안 한다고 하거든요. 네, 뭐 2천 달러 정도 하는 그 드론을 격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요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0만 달러나 되는 그런 미사일을 쓰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코스트 이펙티브 그런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지금 미국이 네, 좀 딸리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드론을 요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좀더싼 네, 그런 거를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면은 뭐 드론이 날아간다고 하면 이제 드론을 이렇게 또 띄워가지고 비슷한 이제 싸구려 네, 그만한 급의 드론
드론을 띄워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드론전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하고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 베네수엘라, 네, 이 마두로 뭐 측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두로 측근 한 명을 이렇게 릴리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이 죄수를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는 네,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측근 한 명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감옥에 있는 네, 미국 사람들 네, 수십 명을 이렇게 예, 릴리즈를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랑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이 미국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네, 그리고 네, 이 오펙 플러스나 오펙이나 뭐 러시아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감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베네수엘라랑 이제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도 네, 이 오일을 많이 네, 캐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네, 하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으면서 네, 관계를 이렇게 또 개선을 하면서 서로 막 석방을 하고 네, 그러고 있는 가운데 네,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또라이 같은 이 독재자 같은 이 시기가 네, 이 과야나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유전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게 되면서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과야나 땅 한 75% 정도는 원래 베네수엘라 땅이다 라고 하면서 네, 군대를 보내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또다시 네, 껄끄러운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이 베네수엘라하고 이 미국하고 어떻게 될런지 네, 계속 한번 네, 뉴스를 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베네수엘라도 아, 이 마두로 같은 새끼 좀 빨리 좀 네, 쫓겨나고 네, 이 미국이랑 좀 친한 그런 대통령이 좀 네,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베네수엘라도 잘 살 것이란 말이에요. 네, 좀 네, 깨어있는 사람이 네,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야나 좀 네,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이 가야나 네, 그 빼앗으려고 하는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반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가야나 땅인데 갑자기 뭔 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네,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짓 네,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때문입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이 또라이 같은 이 독재자가 예, 이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또 빼앗으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막 예, 뭐 준비를 막 하고 이슬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예, 지 주제를 모르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중국도 뭐 대만을 뭐 잡아삼키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요 모든 게 네, 푸틴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의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예,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 러시아가 아마도 이 전쟁에서 네, 성공을 할 것 같다, 승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네, 가장 네,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네, 푸틴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라고 해요. 예,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예, 지금 예, 빼앗은 땅을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지금 빼앗지도 못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전쟁은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땅을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이렇게 또 남기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 러시아 네, 계속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네, 빼앗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네, 빼앗을 것 같고 중국도 네, 뭐 대만 친구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3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리더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리더가 이집트에 이렇게 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랑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네,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인질들 40여 명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네, 잠깐의 시즈파이어 네,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또 협상안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이집트에서 하마스 리더
리더랑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눌 것 같다고 하네요. 어쨌든 빨리 인질들 풀어주고 그리고 협상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잘 돼가지고 일주일간 휴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인질도 어느 정도 잘 구해내고 그리고 하마스 무장조직 싹 잡아다가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페루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페루 남부 지역에서 규모 6.0 정도의 지진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뭐 인명 피해나 그리고 뭐 건물 피해 같은 그런 사례는 보고는 되고 있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남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이 장난이 아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으면서 지금 10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침체기로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뭐 실업자들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 돈 많이 벌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또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시기에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미국은 소프트 랜딩이 아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좀 잘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주식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뉴스를 매일같이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